이 화분은 제가 그 엑스플랜트에서 주문한 3,000원짜리 화분인데 배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깨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업체에다가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서비스 화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냥 어떻게 했냐면 요게 그래도 수선이 가능하게 요렇게 이렇게 한 조각으로 깨져서 요거 순간 접착제로 붙인 거예요. 그 여기 깨진 화분 쪽에 붙이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도 이렇게 그냥 한 번씩 해가지고 붙여줬는데 그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도 금이 가고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도 금이 갔어요. 그때는 순간 접착제를 붙일 때는 마르면 그냥 써야지 했는데 이렇게 쓰다가 이거 안될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다시 스티커 같은 거를 좀 붙여주려고요. 이렇게 깨진 화분이 한두 조각 정도로 그냥 깨져서 뭐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해서 써도 괜찮아요. 저는 처음인데 저도 이 팁을 어떻게 알았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다육할매님이라고 유튜브 하시는 다육이 키우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께서 깨진 화분을 한 번에 수선하는 영상을 올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전 보통 화분은 깨지면 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육이는 관엽하고 다르게 물을 자주 먹지도 않고, 뭐, 그 다음에 그 힘을 크게 받는 그렇게 무게를 가지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화분이 깨지면 버리지 말고 수선을 해서 써야겠구나 했는데 요번에 새거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제가 요거 수선하려고요. 요런 스티커는요 제가 수선을 하려고 따로 산게 아니라 애들이 학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용돈을 주면 문방구 같은 데 가서 이런 걸 사오거나 학원 같은 데서 받아오거나 해요. 그래서 요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막둥이 그 가방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모아놨다가 요런 걸로 스티커 붙여서 사용하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듬성듬성 붙여서 그냥 써야지 접착제를 붙였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화분이 금이 간 데가 되게 많아요. 쓰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이게 툭 떨어질까 봐좀 걱정이 돼서 촘촘하게 지금 붙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면은 접착제를 붙여놨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데도 이걸 떨어뜨렸나 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금이 이렇게 싹가 있어요. 안에서는 이 내부에서는 금이 안 갔거든요. 근데 외부에서는 금이 이렇게 가서 이쪽도 지금 금이 그 밖에서 금이 간 쪽은 다 붙여야 될것 같아서 다 붙여야 되고 그래야지 쓸수 있겠어요. 다 붙였어요. 좀 이렇게 너무 편하게 깨진 데가 이렇게 깨진 데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가 화분 얼굴이어서 그냥 여기도 몇 개만 붙여줬고요. 여기 안쪽에도 깨진 쪽에 좀 붙여줬어요. 요런 스티커는요. 그 문방구나 모닝글로리 같은 그런 데를 가면 다이소에도 있어요. 이 3D 스티커를 제가 왜 했냐면 일반 그런 라벨지 그런 스티커보다 이게 접착력이 좀더 좋아요. 그리고 약간 그 폭신폭신한 감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애들 장난감으로 네일아트 하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스티커로 보석 스티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좀 다시 쓸수 있을 정도로 깨진 애들은 리폼을 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어머나, 요 밑에도 깨졌네요. 여기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수선은 이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요. 안쪽에도 보니까 크랙이 많이 갔어요. 저는 지금 저쪽으로도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격만 따로 주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오늘 수연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수연의 입장은 약간 이렇게 곡선이 있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런 곡선이 참 아름답죠. 자, 수연 포트에서 뺐고요. 포트 아니, 깨끗한지, 뿌리깍지벌레, 보이지 않는 뿌리깍지벌레가 없는지 확인을 해서 털어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분 준비하겠습니다. 화분은 아까 이렇게 깨진 화분 리폼해가지고 접착제를 붙이고, 스티커도 또 붙이고, 깨진 데 계속 찾아서 이렇게 스티커 다 둘러주고, 안쪽에는 크랙 메우기를 하는 다이소에서 보면은 타일 깨졌을 때 메우는 게 있는데, 혹시 몰라서 안쪽에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말려놨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깔망 깔고 배수층으로는 휴가토를 씁니다. 이거 휴가토는 중립 크기고요. 이 휴가토를 제가 봤을 때 휴가토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휴가토 이 중립 이 크기 또 주문해 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지 뒤돌아서면 뭔가를 다시 사야 되는. 그래서 배양토. 자, 뿌리에 그 뿌리 크기랑 목대를 좀 이렇게 가늠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배양토를 미리 화분에다 채워주시면 좀더 편하겠죠? 요거는 이렇게 제가 합식을 할 거예요. 원래는 혼자서 키워주려고 했지만 화분이 베란다가 너무 좁은 관계로 그냥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어줍니다. 저는 수연이 이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수연에 대한 매력을 못 느꼈었어요. 근데 초보자님들은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 다육이에 입문한 다육이는, 입문하게 된 다육이는 저는 방울복랑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방울복랑을 썩 그렇게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 않지만, 제가 처음에 홀딱 다육이에 반한 건 방울복랑이었거든요. 그렇게 입장이 통통해가지고, 저는 그런 애들이 다육이한테는 최대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통통하고, 정말 빵빵한 그런 다육이들. 그래서 미인류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얍상한 애들. 그다음에 뭐 까라솔 같은 애들은 다육이처럼 보이지도 않고 뭐 관육도 아니고 다육이도 아니고 진짜 매력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띄면서 다양한 다육이가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처럼 생긴 애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셋업류 같은 것도 지금 너무 좋아요. 셋업류. 제가 지금 요즘에 홀딱 이제 계속 이렇게 자꾸 사게 되는 게 셋업류를 자꾸 사게 되네요. 잔잔한 거. 얼굴 쪼만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좋고. 그리고 저는 그 당인이라든가 당인처럼 이렇게 넓적한 애들 있죠. 칼랑코에 속에 있는 넓적한 애들도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당인금을 고가로 사는데 처음에는 귀가 안 가더라고요. 아, 저게 뭐가 이쁘지? 막 이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당인금이 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다 그분들도 어느 과정을 지나서 그 다육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 취향은, 저 다육이는 내 취향이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 취향에 맞는 다육이 영상만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볼게 없어서 그분들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님들이 올리는 영상을 제가 그냥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육이에 대해서 꼭 내가 지금 관심 있고 키우는 다육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다육이에 대해서도 키우기 전에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그 다육이에 관심이 생겼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접근하게 되는 게좀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분갈이를 할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제가 눌러주는 편이거든요. 어떤 그 다육이 많이 키우시는 어떤 분은 그래요. 이흙 속에 이렇게 손으로 꼭꼭 눌러주면 흙이 단단해져가지고 다육이 뿌리가 숨을 못 쉬니까 눌러주지 마라 하는데 워낙에 흙이 펠라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볍기 때문에요. 그러지 제가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면 공간이 메워지지 않으면서 뿌리들이 둥둥 떠요. 그래서 얘네들이 뿌리가 활짝대는 게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방식은 뭐 흙의 배합이 저랑 다르겠죠. 마사가 더 많아서 흙이 묵직하기 때문에 꼭꼭 눌러주지 않아도 뿌리가 처음부터 좀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흙의 배합에 펠라이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염뿌리나 뭐 외줄기로 뻗어 있는 그 다육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심어 놓으면 막 덜렁덜렁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그냥 워낙에 흙이 가볍기 때문에 전 손가락 이렇게 꾹꾹 눌러줘요. 그리고 또 말이 안, 좀 그런 게 어차피 물을 주면 차곡차곡 다육이 속의 흙들이 이렇게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그게 그런 영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정보가 제공이 돼도 자기 상황에 맞게 저는 이제 흙배합 이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합식 마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마사의 크기도 중립과 소립, 그 자신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그큰 마사가 화분 밖으로 자꾸 나와서 작은 마사로 소립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마무리는 예쁜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